아니, 그래서 다시 준비되었나요? 오케이. 그래서 와시의 뜻은 그냥 무슨 시예요? 요어의 뜻은 너의 배에 힘이 안 들어가는구나, 이 시간이. 의 너의 너의 여의가 아니고 너의 배에 힘을 안 넣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벤스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유아는 무슨 시예요? 어떤 손을 씻으라고? 어떤 손을 씻으래? 너의 손. 무슨 시야 이거? 이름 씨? 어떤 손을 씻으라고? 너의 손. 너의 손 씻으래. 나의 손 말고, 할머니 손 말고, 할아버지 손 말고, 네 손, 너의 손을 씻으래. 무슨 시야 이거? 아이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네? 어떤 손을 씻으라고? 어떤 손 씻으래? 너의 손을 씻으래. 너의, 무슨 시야? 어떤 손 씻으라고? 너의 손 씻으래요. 핸드, 무슨 시야? 그래, 뜻이 손이니까 무슨 시야? 당연히 이름씨지. 그게 그렇게 고민할 건가요? 선생님이 이름씨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 했어요? 그래,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그랬죠. 무엇을 씻으랍니까? 손을 씻으래요. 손. 무엇을 씻으라고요? 손 씻으래요. 됐습니까? 나 분명히 이름씨 찾는 법도 가르쳐줬어. 오케이. 이름씨는 어떻게 하면 쉽게 찾는다고요? 이름씨는 어떻게 하면 쉽게 찾는다고요? 누구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다. 무엇을 씻으라고 물어봤더니 무엇을 씻으랍니까? 손 씻으래요, 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전에 이거 너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뭘 가르쳐 줬냐? 문장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명령문이라는 걸 가르쳤어.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무슨 말할때 쓴다.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라고 뭐할때 부탁이라든지 요청이라든지 충고라든지 명령할 때 쓴다 했어. 부탁하고 요청하고 충고하고 명령할 때 쓴다 했어. 그리고 명령문은 어떤 의미로 시작한다 했냐면 이런 의미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명령문 제일 앞에 무슨 시가 있겠어? 하다시가 있겠죠. 씻으세요. 씻다 너의 손 했는데 우리말로 할 때는 씻으세요 너의 손을. Hand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치질해라. 그냥 찌질하세요. 여기 소리가 뭐라고? 바시야? 바스? 예, 어떻게 했어요? B A SH 바시네, 바시, 배시. 참, 엉뚱한 거 공부해 오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치?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로 들려? 너 단어 듣고 너 스피킹 안 했지?
단어 듣고 따라서 소리 내는 거 스피킹 안 했지? 어? Brush your teeth. 어, 단어 스피킹 했어 안 했어? 응? 어? 스피킹 녹음하는 거 했어 안 했어? 했어? 단어 스피킹 했다고? 한번 볼까? 응? 했네? 어떻게 너 쓰기 연습했어? 쓰기 연습하면서 이제 얘가 나랑 파닉스 했으니까 A레벨, B레벨 했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 난다 이런 거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BASH 맞아? 이게 아니거든. 얘는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무슨 소리 낼까 하나씩 해볼까? B R 아. 그래서 합쳐서 뭐가? 오케이, 유가 아 소리 낸다는 거 나 처음 들어보는데? 어? 그나저나? 유가가 된 소리? 유, 우, 어, 아야? 어?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브라 다 합쳐서 브러쉬 다음 여기는 뭐? your 한번 써볼까? Okay, 너 쓰기 연습하면서 너 내가 무슨 알파벳 쓰고 있다 이 생각 안 하지? 어? 그림 그리고 있지? 그러니까 알파벳 이름은 아직도 모르지. 선생님은 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 아직도 알파벳 이름을 모른다는 건 네가 그 알파벳을 쓸 때 내가 무슨 알파벳을 쓰고 있구나, 얘가 무슨 소리 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냥 그 모양을 보고 따라서 그리고 있어, 쓰기 연습할 때. 네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선생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직 알파벳 이름이 헷갈리지. 어? 그 다음 계속해서 써볼. 여기 소리는 뭐야? 왜? 종이. 아, 연습 종이? 어, 소리, 지원이 소리가 뭐라고? 투. 투. 그럼 어떻게 쓸까? T. E. T. H. 그러면 T는? T. E는? E. E. TH는? S. 그래서 합쳐서? T. 이게 무슨 tooth야? tooth는 teeth지. 어? 이게 어떻게 tooth 소리가 나겠니?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to 소리 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이게 teeth 소리가 나겠니? 안 그래? 글씨를 내가 너보고 계속 쓰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네. TH는? TH. 네. 누가 그렇게 소리 내래? 혀 살짝 물라 했잖아. TH. TH. 할 줄 아네. 그래서 양치질 해라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브러쉬 your teeth. Teeth. Okay, 뭐라고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맞아? 여기 Brush your 어떻게 teeth. 쓰는데 여기? B. B.
R U C H야? 브러치야? 브러치? 왜 브러라고 이상한 소리를 내? 얘는 왜 소리를 안 내지? 브러쉬 유얼 치즈. 지원아, 그냥 그 종이에 쓴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네. 내가 어떤 알파벳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브러 여기까지 소리 드라이 브러 브러 핸드 야, 얘 쉬 되니까 다 써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면서 연습해야지. Where? 알겠니? There. 네, 양치질해라 라는 표현은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그럼 brush의 뜻은? 불필요하다. 라는 뜻도 있고 붓이나 솔이란 뜻도 있죠. 솔질하다 라는 뜻일 때는 무슨 씨? 하다씨. 붓이나 솔이란 뜻일 때는? 이름씨. 이름씨. 여기선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이름씨. 하다씨.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솔질하다. 오케이. 왜 이 뜻이 아니고 하다씨인 솔질하다란 뜻이 돼야 되지? 명령문은 무슨? 하다. 뭐뭐 한다 라는 하다씨거나 또는 비동사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유로의 뜻은? 너의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이빨 닦으라고? 내 이빨이요. Teeth의 뜻은? 시야. 그러면 이게 하나야 여러 시야? 여러 시요. 오케이. 이거 하나일 때 이 하나일 때는? Tooth. 어떻게 써요? O-O-T-H. 오케이. 자, 이 tooth teeth 얘 좀 특이하지 않아? 네. 어떤 점이 특이해? tooth teeth. 어떤 점이 tooth teeth? 자, 손 하나는 뭐야? hand. 그러면 손 둘 이상이면 hands. hands. 오케이. 그래. 그래서 tooth하고 teeth는 어떤 점이 특이해? 원래 여러 가지 다 다른 것들. 왜만 예를 들어 손이면 여러 개가 있으면 s가 붙인대. 그렇지. 그렇지. 됐습니까? 네. 이걸 학교에서 나중에 선생님들 좀 어려운 말로 자, 이런 걸 보고 복수형이라 그래요. 또 복수하게 해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개를 복수 형태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까? 한 개 있을 때는 단수형이라고 해요. 단수형. 됐습니까? 자, 보통은 단수 형태가 복수형이 되고 싶으면 S나 또는 ES를 붙여야 되는데 얘는 아예 단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Tooth, 그러니까 이렇게 S 붙인다고 이빨들이 되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Tooth. OK. 발음도 힘들다, 그치? OK. 계속해서 Yes. Yes, I will. Okay,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소리 또? Brush your tooth. 아, tooth야 이게? Teeth. Brush your teeth라고 그랬더니 I will 이러고 있죠. 아, 예, I will. Will의 뜻이 뭐죠? 뭐 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will이나 can 같은 애들 같이 설명했는데 can의 뜻은 뭐예요? 아니, yes, I can. 오, can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will이나 can을 보고 오, 지환이 머리 좋아. 무슨 시라 그랬어요? 양념 시라 그랬죠. 누가 다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이었어. 여기에는 뭐가 생겼느냐? I will brush my teeth가 생략된 거야. 됐습니까? 양념치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그랬더라? brush의 뜻이 뭐길래? 솔질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양념치 뒤에 올 자격이 있어 없어. 그래서 예, 나는 솔질할 것입니다. 무엇을? 나의 이빨들을, 나의 치아들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ry your hair. 그래서 Dry the R Y. 그래서 D는 D. R은 R. Y는 Brush your teeth. I 합쳐서 Dry. Dry. Y는 I. E. 중에서 I. 그 다음에 your Y 하고 그 다음 뭐야? Your 하고 있다. Your. 네. Y 하고 그 다음 뭐? Your. 오케이. 그 다음에 머리카락 소리는 뭐고? Hair. 쓰기? H-I. Okay, 그래서 H는 I는 I R은 R. 그래서 합쳐서 Higher. Higher이야, 이게 higher. 응. Hair 아니야, hair? Hair. 응. 소리가 이렇게 날 것 같은데 혹시 소리가 이렇게 나나?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응? 왼쪽이요. 꺼서 해. 저기 가서 하든지. 응, 그래. hair. 이렇게 소리 나지. 그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써야지 hair 소리 날까? H-A-R-E?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헤이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끝에 소리 안 나는 이유가 있으니까 A는 어쩔 수 없이 A 소리 나니까 헤이 헤이어 헤 어 어 헤어 뭐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라고 옛날에 A 랩에 B 랩에 한 거야 지금. 그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를 말리세요.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의 뜻은 말리다. 말리다. 또는 말려라? 말은 걸리고 하다. 사람이 말랐다 할 때 그 말은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샘이 말랐다, 우물이 말랐다, 호수가 말랐다 할 때 그 말, 건조한 거, 젖지 않은 거. 오케이, 여기선 둘 중에 무슨 뜻이야? 1번 뜻이 말리다. 오케이, 이건 무슨 씨야? 하다 씨.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헤어의 뜻은? 머리카락. 응? 그러면은 왜 여기는 이렇게 안 했을까? 이렇게 여러 개면 S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카락은 셀 수 없기 때문이야. 셀 수 없으면 복수 형태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셀 수 없는 녀석, 셀 수 없는 이름씨는 복수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그래서 그냥 헤어야. 됐습니까? 만약에 두 가닥에 그냥 헤어를 들어주면? 아니요, 그냥 헤어래요. 나중에 그건 중학교 가서 어떨 때 헤어 연습해야 되는지. 지금은 초등학생이니까. 헤어, 머리카락이란 뜻이고 셀 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응, 수고했어. 그랬더니, 오케이, 맘. I will. 안녕히 가세요. Dry my. hair 이렇게 좀 okay mom 이라고 말한 다음에 I will dry my hair 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말릴 것이다. 나의 카라가을 됐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답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명령했어요? Dry your hair. 그랬더니 Okay, mom. I will dry my hair.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Okay. 여기 읽어보세요. 읽어보라고요. 여기 읽어보세요. Dry my hair. 여기 읽어보세요. Dry your hair. 여기 읽어보세요. Dry my hair. Dry your hair. Okay, I will dry my hair. Dry, dry, dry.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뭐 어떻게 했어요? D. D. I. D. T는 D. I는 A. A. 어,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어느 거? 위에 거, 밑에 거? 아니요, 아니요. 뒤도 소리 안 나는 거 어떨까? Did? 무슨 소리 하는데? I did. 한번 들어볼까?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그렇구요. 그래서 고쳐 온 거 아니죠 이거? 네. 고쳐 오세요 이제 틀린 거. 수고했습니다.